일단 1기, 2기, 3기 신도시의 컨셉을 좀 알아야 되는데 1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너무 많은 인구가 몰리니까 경기도 외곽에 집을 짓자, 즉 베드타운을 만들겠다라는 컨셉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서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베드타운이라는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출퇴근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일자리를 하나로 버무렸어요. 대표적으로 도덕국제신도시, 삼성이라는 기업이 들어가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판교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많은 일자리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그 일대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테마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3기 신도시에 비하면 힘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 플러스 서울에 조금 더 근접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거리로 말씀드리면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에서 25km,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km,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0km 내외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GTX라는 파격적인 노선까지도 버무려지기 때문에 1기, 2기 신도시보다는 단연 3기 신도시가 조금 더 나은 입지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단순합니다. 좀 전에 제가 보셨던 지적편집도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3기 신도시의 대표 주자죠. 교산 신도시를 한번 예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서 지도에서 지적편집도를 누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토지의 용도가 색깔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과거에는 빨간 색깔, 상업지 중심으로 철도가 꽂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에는 복합용지라는 토지 또는 상업지 내에 지하철을 꽂혀요. 지도를 조금 땡겨서 보면은 노란색은 주거지, 초록색은 녹지, 여기 주황색깔로 나타져 있는 곳이 복합용지다. 따라서 지하철역은 반드시 이쪽 일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곳에 가장 가까운 곳을 선점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주거시설 앞쪽에 지하철이 꽂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 부동산 가격은 단연 그쪽 일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공식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 가능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떠한 시그널이 났고 3기 신도시도 어떤가라는 부분인데 일단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88올림픽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 결과 집이 부족해.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신도시 공급이었습니다.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관을 했고요. 2008년경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거 폭등으로 불러와 주택가격의 폭등이 발생을 했고 그 결과 집이 부족해. 따라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돼. 그 흐름에 의해서 2기 신도시가 개발이 됐죠. 자, 반면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 꾸준하게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집이 부족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미 대한민국 주택 공급량은 100%가 넘은 지가 오래예요. 그런데도 집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더 나아가서 철도역이 들어가는 곳이 어딘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부동산을 투자하시며 권면드리고요. 사실 2기 신도시든 1기 신도시든 폭등 이후에 주택의 엄청난 공급이 진행이 됐죠. 그 결과 한동안은 보합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부동산 사면은 망해라는 뉴스, 이러한 뉴스도 굉장히 많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보수 단언합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분양이 될 때쯤 되면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풀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은 1기, 2기 때 모두 다 그랬어요. 은행에서는 돈을 빼주려고 애를 쓸 거고 정부에서는 제발 집 사달라고 애원을 하는 날이 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행이론이죠.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예상해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말기 약 1년 전쯤부터는 집 사면 망해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제발 집 좀 사주세요라는 정부의 발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다 망해요.
그런데 이미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는 이미 정부가 돈을 다 썼죠. 그 결과 3기 신도시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쯤 되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는 다 풀린다. 따라서 이때가 6줍의 결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하면은 망한다는 뉴스는 쏟아져 나올 거다. 주식시장의 명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 이것도 부동산에 똑같이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기 신도시보다는 단언컨대 3기 신도시가 더 낫고요. 입지도 그렇고 교통편도 그렇습니다. 2기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가 서울 경기권 내에 가장 잘 만들어진 자족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잘 만들려고 벤치마킹을 하남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강남 4구와 붙어져 있죠. 강동구와 하남시 하나라고 정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접근성, 지리적 입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의도 강남 송파로 한승업지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9호선의 연장, 이러한 시그널을 봤을 때 분명 판교 테크노밸리보다는 하남에 공급될 일자리가 더 유리하다, 더 나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이 정해진 미래라고 하죠. 지금 이 주축을 행안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89개소 인구 감소 위험 지역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도시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조금 더 여유롭고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없던 교통편 UAM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쩌면 서울 도심권 내에 UAM을 타고 와서 GTX역에 내려서 탁월한 교통편으로 일자리를 찾아가고 끝나고 나면은 UAM을 타고 서울 양평이나 가평이나 김포나 인천이나 남양주나 동두천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쪽일 때 서울의 굉장히 높은 집값 대신한 서울의 엄청난 집값을 대신한 엄청난 면적에 쉽게 UAM 정거장까지 만들어서 같은 값이면 그쪽일 때 들어갈 사람이 어쩌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하지만 기존에 이미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역 이쪽 지역은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시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라는 공식이고요. 공포에 사서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집 사면 망해, 죽죽 시대 끝났다, 이러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시기가 반드시 있고요. 정보수가 예상키로는 윤석열 정권 만기 1년 전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다주택자에 대한 모든 규제가 풀릴 거고요. 금리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 공급을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건설 경기는 무너지고 따라서 이때 같은 자본이라면 오늘날 한 채 구입할 거를 세네 채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온다. 더 나아가서 가장 저리의 이율로 주택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나이스한 타이밍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서울 중심의 상업지가 가장 많이 몰려져 있는 곳 여의도 강남 송파 서울시청 쪽 그쪽 일대로 환승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신규 노선이 만들어지는 곳 그쪽 일대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한 2-3년 있으면 개통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그쪽 일대를 보면 앞으로 여의도로 지하철이 다이렉트로 꽂히고 더 나아가서 용산까지도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저평가된 곳들이 많아요.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여의도 강남 송파 시청 그쪽 일대에 환승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철도 노선 반드시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예산이면 오늘날 한 채 살 거 앞으로 세 채 살 수 있는 날 옵니다. 그날을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심을 권면 드리고 정보수도 저출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출산을 조금 더 많이 하셔서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가서 좋은 입지에 좋은 주택을 남들보다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이 자료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곳에서 인구가 획기적으로 빠진다 라고 하는 부분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신다면 하루빨리 탈출하시기를 권면드리고 같은 맥락으로 이쪽 일대에 엄청난 토지를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UAM이라는 세상에 없던 교통편을 주목하셔서 주택과 함께 더불어 UAM 주차장이나 여러가지 커뮤니티 시설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쩌면 조금 더 미래에 좋은 청사진이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며칠 전에 강동 고덕의 박진영 JYP 사옥이 지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곳 천장을 보게 되면은 꼭대기에 UAM 기지가 만들어지게 설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일자리보다는 주거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넓은 땅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으로 구성을 해봄 이러한 것들도 인구 감소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2025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가 한 번 더 발표를 하게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을 중심에 두고 다시 한번 책을 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교통의 답이 있다. 그 중심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있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가 있다. 이곳을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